오늘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제목은 오우리, 나의 빛, 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우르가 비치고 이가 붙어서 나의 빛.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내는 매일매일의 삶은 힘들고 지치며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시어 선하심과 미쁘심으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성령님께서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주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바로 알고 깨닫게 하소서. 교회의 지체됨을 존귀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27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했죠? 한 6분의 1 넘은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7편 하면은 제일 처음에 제목이 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고, 그러니까 또 내용적으로 제왕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왕하게 되면 왕 하게 되면은 뭐 현대를 살아가는 각자가 다 왕 아니겠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바로 우리들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왕에 관한 얘기냐면 뭐각 사람이 개인이 전쟁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말이 뭐 진을 친 군대라든지 이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그 군사적인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왕이 이제 뭐 적이 쳐들어올 때 출정을 한다든가,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간다든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그 전에 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호와 뭐 승리 주실 것을 이렇게 기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왕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자의 시편이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고요.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신뢰하니까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겠죠. 기도, 간구하는 구원에 대한 간구가 나와요. 그래서 13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를 했으니까 응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 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시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절구절 좀, 오늘은 좀 하나씩 읽어가면서 할까봐요. 어차피 제가 주회를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 이런 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절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오늘 그래서 나의 빛, 오르가 비치고, 이제 나의 향해서 나의 빛, 오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한다는 얘기 나와요. 근데 여기 생명의 능력, 이게 뭐겠어요? 좀 이렇게 말이 생명의 능력, 능력, 살아가는 힘, 아니면 생명을 유지하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마우즈 하야이, 하야, 하이가 생명이고요. 여기도 이가 붙으니까 나의 생명이 되죠. 네, 그래서 하야이 이렇게 됐는데 마우즈가 뭐냐? 그러니까 생명의 마우즈예요. 마우즈가 마운틴, 산입니다. 산인데 산 위에 뭐가 있어요? 요새, 요새가 있고, 그러니까 요새로 뭐예요? 피한다, 피난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능력이라고 그랬을까? 내 생명이 적의 침입이 있다든지 이런 위험에서부터 보호되고 지켜지고 안전한 곳. 그래서 생명의 능력 되는 겁니다.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즈 하야이에서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살아 있는 곳.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 그들이 실족하여 발 헛디뎠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졌도다. 넘어지는 건 뭐겠어요? 서는 것은 사는 것이고, 넘어지는 건 죽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은 그냥 읽으면 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거죠. 태연하리로다.
그리고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하나만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바로 그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바로 그거다 하는 얘기죠. 그게 내가 구해야 될 거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를 에워싸고서 치려고 그래도 여기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그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단어가 노아함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 노아함이 직역하면 사전적인 뜻은 친절하신 이겁니다. 이걸 번역을 다른 노아함이 시편에 두 번 나오는데 여기 한 번 나오고요. 90편 17절에 나옵니다. 거기 노함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거기서는 뭐라고 번역했나 봤더니 은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름다움, 은총 주시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아름다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어느 뜻이 되냐면 호의, 선대하심, 잘 대해주시는 거. 왜? 우리 편이니까. 그렇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겁니다. 선하고 미쁜 뜻, 아름다운 뜻, 나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좋은 뜻을 가지시고 잘 대해주시고 선하신 바로 그것을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환난이 닥쳐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마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쳐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위가 여기서 추르거든요.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그런데 뭐 원래적인 말은 배추루 나 바위에 예롬매니인데 룸 동사거든요. 룸은 세우다, 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신다 이런 겁니다. 뭐겠어요 이거? 일단 세상의 환난에서 숨기셔서 안전하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반석이에요. 여기 바위는 반석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추루예요. 여기서 반석,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해두신다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 든다는 말이 이게 조금 무슨 뜻인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한번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3편의 3절에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나이다 이런 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금 승리하시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되고 이게 왕으로서는 그렇잖아요. 나라를 안 뺏겼으니까 왕권이 보존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키셔서 위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관계에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확신하는 건 뭡니까? 이제 1절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그러시는 거 어떻게 확인해요? 바위 위에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총, 호의, 아름다움, 호의, 좋은 뜻, 선대하시는 거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대하시니까 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좀 빠른가요?
8절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얼굴 찾으라고 그러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얼굴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자,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얼굴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적 어떤 그 이야기에서. 왜 그러냐면은 민수기 6장 제가 아주 계속 여러분 보면은 축복하면서 하는 바로 그 기도가 바로 거기서 온 거예요. 에바라카 아도나이 할 때. 예, 그겁니다. 그게 민수기 6장 24절이에요. 그래서 24절, 그리고 25절, 26절에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예바라카 아도나이, 예? 그거 얘기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 이야기에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고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시고 평안하게 평강 주시게 그것을 축복하노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왜 그냥 그 아론에게 가서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민수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나는 얼굴 하나님 얼굴을 찾는 거고 얼굴이 뭡니까? 그 면전에 임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온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거예요. 요즘 좀 그렇죠. 내용이 부모가 나를 버렸어. 그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다 자식들을 버립니다. 어? 무슨 뜻이냐고요? 먼저 세상 떠난다가 일반적으로 보통은 세상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영생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보존 못 하시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편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영접하신다는 거는 부모가 버렸으니까 이제 받아들이신다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아사프 단어, 그러니까 동사가 아사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이 맞죠. 그런데 모아드린다는 것도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내가 와서 다 이렇게 주워 모아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서 세상에서 길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안식 주시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어렵지 않겠습니다. 저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모으신다면 무엇이겠어요? 11절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내가 죽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자, 그 얘기예요. 자,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뭡니까? 도를, 하나님의 길을 내게 길이에요. 데레크예요.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갈지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원수들 생각해서 그 길이 평탄하게 하여 주소서. 험한 길이면 힘들잖아요. 원수들한테 또 침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게 의해서 내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보존하소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나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려라 나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하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이 구약 성경의 특별한 부분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신명기에 세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너네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서 설교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이제 이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거기서 여호수아서에서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게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에 두 번 나오고, 그 초창기에요. 그리고 시편에 두 번, 오늘 한 번 하고, 또 다음에 31편인가? 거기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며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잠깐만 제가 맛보기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구출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제가 쭉 뭐 한 절씩 했는데 오히려 더 잘 납득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어요. 너무 좀 많이 한꺼번에 해서.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나눠볼 거를,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있었던 일도 좀 생각해 볼 게 있고 해서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확신에 나온 이야기부터 하죠. 오늘 제목 오울이에요. 사실 제가 제목을 특별히 설교 내용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냥 첫째 절에 있는 단어에서 그냥 하나씩 뽑아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하심으로 써진 글에서 제목을 찾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울이 나의 빛, 주는 하나님은 주는 나의 빛이시오. 빛이 빛이면 어둠은 없어집니다. 예. 구원자이시고 또 근데 구원자란 말이 예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바로 그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이름 자체가 예수예요. 세상의 빛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내가 확신해요. 그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응답 주신 게 바로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기대하라, 기다려라. 그런 얘기가 됐죠. 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확신 믿을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왜든 왜 아니면 어떻게 어떤 질문이 됐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계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있다 이거였어요. 그쵸? 하나님 계시다는 게 모든 말씀의 전제입니다.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이야기 아무런 진짜 허탄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이야기가 계심으로 인해서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허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심이 전제예요. 그 계신 분이 무엇을 해줬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구약, 전의 말씀, 신약, 새로운 말씀, 그렇잖아요. 그것이 먼저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 했어요. 언약, 약속, 계약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면 우리는 뭘 드려야 되고 하나님 뭐 주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면 예? 뭐 왔다 주고 받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뭘 주신다는 걸까요?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뭐예요? 그 계약의 내용이 하나님 세상 지으시고 내 백성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평안, 안식, 그렇죠? 영원한 생명 만드셨잖아요. 죽이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죽는다 그러셨지.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안식, 평강, 영생, 영원한 생명, 자유함 주셨잖아요. 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무한하고 무궁하고
영원 불변하시는 능력으로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안식 주시고 영생 주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거 얘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무궁하며 불변하시는 사랑, 돌보시는 최선의 것으로 돌보시는 선하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축복하실 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딱 그거 들어가는 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아가 베투세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하자면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드려요?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아주 귀한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대체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거를 아주 고민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뭘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 참 귀하죠. 아주 귀한 거예요. 아주 좀 마음의 감동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되나? 이런 얘기들 하죠. 헌금을 열심히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인가요? 또 아니면 교회 봉사하십시오. 어떤 교회 갔더니 막 일꾼을 찾는데요.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선하게 사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이런 건가요? 하나님 부자시지 않나요?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자기 거 풀어주시면 되잖아.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기도를 10시간 그런 건가요? 기도하면 자기가 좋지 왜 하나님이 좋으실까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베풀어 주셨는데, 나를 창조하셨는데 바라시는 게 있으실까요? 원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왜?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아, 저는 계약 안 받, 저 도장 안 찍었는데. 아니요.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에서 모든 장로들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모든 백성들이 피로써 피 뿌려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 나나 여러분도 했습니다. 불러주심에 응답한 것이 바로 그 한 거예요. 뭘 해야 되나요? 자,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그 언약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안식과 평안 주신다는 것을 수용,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믿는 거, 찬송하는 거, 그거 인간들이 해야 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런 언약에 있어서 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개혁신학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뭐 구제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시는 거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믿음으로서 할 수 있다,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입장도 맞고, 그러나 아주 없는 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 믿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개혁신학의 바른 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집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주 진짜 아름답게 사시는 그분 얘기가,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그 왜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될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하시면서 사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그 마음에, 물론 다 아쉽게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부담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바로 이 진리가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살짝 하고 싶어요. 요새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아, 예, 물론 기도는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마스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놀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 열심히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구약이 훨씬 많죠. 66권 중에 39권, 27권이 신약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4대 3? 뭐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 한 65% 70%까지가 구약이고 신약은 한 30%밖에 안 되지 않냐. 구약이 중요해요. 구약이 없으면 안 돼요. 마르시온이 이단이 됐던 건 구약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구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지금 구약하고 있어요 저희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세우셨죠. 유대인들을 세우셨다고 사람들 착각하지 마세요. 온갖 잡족들이 다 함께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그 사람들도 물론 12지파로 나눠져 있었지만 이나요?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그렇죠? 유대 백성들이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담지하게 했고 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처럼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범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걸 쫓아가야 된다? 저는 아주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저는 요새 아주 몸서리 쳐져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무서워요. 왜 무섭냐? 교활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돌 날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시사적인 얘기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안 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니까. 제가 하나님 계시다 그럴 때 그건 네 생각일 뿐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당당하게 제 말일 뿐이겠지만 사실 저는 사실로 믿는다는 얘기를 하죠. 저는 이런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 군대가 뭐 정보전에 실패했고 그래서 하마스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해갖고 쳐들어왔는데 그걸 미리 간파를 못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또 대응이 늦었다. 그래서 20시간이나 거의 하루가 지나서 구원병이 들어갔고 그래서 엄청나게 피해를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죽었어요. 키웠다. 이런 비판적인 기사가 났습니다. 언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론 잡고 있어요, 대원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뉴스 절대로 안 내보냅니다. 이거는 우리 보고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들으면서. 아,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나누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가자 지구라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안선을 이스라엘 전체 해안선을 있다면 그 땅에서 반 정도가 가자지구가 남쪽이고 북쪽이 이제 이스라엘 자체고 요거는 팔레스타인 거예요. 원래가 이거를 전쟁을 하면서 조금씩 뺏어서 칸막이를 쳐놨어요. 지금 그 중에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거기 회복을 할 텐데 너네가 침범을 했으니까 반을 딱 나눠갖고 다 남쪽으로 피난을 가라. 우리가 북쪽은 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군대가 완전히 들어가서 다 장악을 하고 그만큼을 자기네 땅으로 하겠다는 바로 그 작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의 침공을 알고도 나비로 두고 또 상당한 피해가 나게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몇백 명 죽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다 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라도 죽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역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나? 그렇진 않아요. 똑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듯이 하마스든 무슬림이든 누구든 우리가 구원할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섭리하신다는 것 그거를 편만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했던 거고 우리도 그걸 해야 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전통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배운 걸 갖고 다른 건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 지교회 성당도 괜찮아요. 어디든 섬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따라가라. 왜?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단지 구약의 내용대로 이스라엘이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고 그럼 우리도 예수님 못 박아 죽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전통이 있고 믿는 바가 조금씩 변형이 있어요. 말씀이 조금씩 왜곡이 됐어요. 그걸 너무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급적이면 그래서 저는 원어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거 아니다 이거예요. 저희는 이론론입니다. 저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또 그것에 대한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 또 가만두지 않잖아요. 세상은 불의하고 불평등하고 부조리하고 파괴하고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어요. 이런 압제를 통해서 우리가 견디기 어렵죠. 그러니까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이유, 언약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주시니까,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사실은 종이죠. 만드셨잖아요. 피조물의 관계였어요. 백성으로서. 신약시대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친구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당연히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살아가면서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숨기십니까? 그러신 분이에요? 아니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웃긴 왜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그 임재를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소리가 들린다든지 감촉이 있다든지 눈으로 보인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물질로서 뭐가 생기든지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본인 스스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모여서 기도하세요. 기도 모임 하셨더니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아무튼 기도하세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얼굴 숨기지 않으십니다. 얼굴을 당신을 향해서 두시고 당신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세웠고 예수님께서 피로써 그 언약을 갱신, 새 언약을 세워주셨고 우리는 그걸 기념하고 항상 마음에 알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 들어 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해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서서 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거 다 들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모든 진리를 따라 영광과 생명을 바라고 믿나이다. 아버지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세워주신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확증하여 세워주시고 당신의 피와 몸으로서 인치셨으니 저희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교회의 지체로서 즐거워하며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 짐을 져서 주님의 법을 세우고자 하나이다. 주님의 지식과 지혜와 영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세상의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아버지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사역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